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부론의 15번 명확한 표현하고요. 16번의 양립불가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개자리하고 쌍둥이 자리, 파이시스의 캔서하고 파이시스. 이거는 개자리와 요게 만난 거예요. 캔서와 파이시스가 만났을 때. 그러면 저번에 개자리를 공부했잖아요. 달은 물사인이고 활동궁이고 계절로는 하지, 여름철. 6월 한 20일부터 7월 20일 정도? 그리고 이 계자리는 적을까요? 어떡할까요? 간단하게만 적어야겠네요. 어제 했기 때문에 이 4번은 어머니예요. 제목이 어머니. 캔서고요. 계절로는 하지. 더울 때죠. 아주 뜨거울 때. 이제 그리고 수를 나타내고 달이에요. 달. 달이 도모살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인 자리라는 거죠. 개자리는 달의 주인이다. 그다음에 여기서 달이 나타내는 건 정서, 감정적인 거, 모성애. 모성애 보호본능. 보호본능, 보호본능, 그다음에 헌신, 수용, 뭐 거기에 또 감정기복이 들어가요. 감정기복, 불안감, 민감성이죠. 불안. 달이라는 거는 둥그렇다가 뭐 상현 달, 하얀 달막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안. 여성의 월경주기라든가. 뭐 이렇게 밀물 썰물 이런 게다 달에 좋아져. 불안, 감정 기복 이런 게 달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달이라는 거는 하는 길에 해버릴게요. 달이라는 건 우리한테 사하우스란 말이에요. 사하우스. 여기가 양자리, 천칭자리. 태양이 라이징 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디센던트에서 어센에서 요거를 천궁도라고 해요. 천궁도 네이탈 차트. 네이탈 차트. 이거는 실제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맞춰서 만든 이거에 그 네이처 차트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이 태양이 도는 걸로 따라서 여기에다가 개인을 맞춰진 그거지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지금 천궁도 태양이 도는 궤도. 그래서 개인의 네이처 차트. 이게 차트라는 게 국가 차트, 먼데이 차트, 호러리 차트, 이렇게 네이처 차트 이렇게 차트가 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개인의 그 태어난 시간과 그거를 태양이 도는 궤도에서 맞춘 걸 네이탈 차트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태양이 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태어났을 때 태양이 어디 있었나 그걸 보는 거죠. 기본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계자리는 어떤 거냐면 태양이 여기서 이제 진 거예요. 디센던트에서. 이게 서쪽이고 해가 진 거, 해가 꼴가닥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고대 옛날에 사람들은 바빌론 사람들이랑 그쪽 사람들은 태양이 여기서는 지하 세계를 태양이 영혼의 상태로 지하 세계를 여행한다고 본 거예요. 지하 세계로. 그래서 이 사하우스에 왔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태양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주 여기 이 하우스가 하데스 문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어두운 부분,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이러면서 여기서 라이징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하우스는 자신의 가장 밑바닥이요. 근본. 뿌리, 토지, 가족, 어렸을 때의 기억, 전생, 뭐 이런 거를 나타내요. 이걸 지난번에도 한것 했는데. 어머니를 뜻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기에 달, 계자리는 이런 걸 뜻하고요. 달은 어떤 거냐면, 이것도 역시 어머니, 포용력, 달은 어머니, 포용력, 수용성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 수용성. 습관. 그 다음에 외로움, 고독, 거기에다가 예민한 정서, 불안감이죠. 이것도 일종의. 민감한 거예요. 예민한 정서. 이런 걸 나타내는 것과 수성이 만났어요. 그러면 오늘은 수성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는 달과 양자리가 만났고, 달이 황소자리의 금성. 그걸 만났죠. 이게 별자리 순서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마우스의 쌍둥이 자리, 저문아이. 그러면 사마우스에 이렇게 해서 본다면 1하우스, 2하우스, 여기가 사마우스, 여기가 사하우스란 말이에요. 계자리, 여기가 사마우스의 저문아이. 저문아이예요. 여기는 어떤 거를 뜻하냐면,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렸을 때의 기억, 어머니와의 관계, 막 이런 거를 뜻했다면, 이 사마우스는 어렸을 때의 공부, 가까운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말하는 거, 호기심, 이렇게 형제 자매 관계, 이런 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일종의 소통, 이것저것 배우고 싶은 것들, 이것저것 배우는 거. 그러면은 이 사마우스에 이 카드의 제목은 중재자예요. 중재자. 16번이죠? 아닌가? 16번. 아니구나. 그냥 중재자예요. 중재자. 아, 여기에서 중재자 3번이 헤르메스가 만났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중재자를 해야겠죠? 얘는 수성이에요. 수성이요. 기운은 여기 쌍둥이 자리. 얘는 수성이고요. 그러면 수성이라는 거는 항상 빨리빨리 돌아요. 그리고 태양 근처에 있어요. 항상. 그러면 쌍둥이 자리는
공기 사인이에요. 얘가 아까 물 사인이었는데 얘는 공기 사인이에요. 서로 사인이 다르죠? 이렇게 확 퍼지는 공기 사인. 얘도 절기상으로는 하지 쪽이에요. 여름에요, 아직. 그 다음에 변화궁, 변통궁이에요. 변화궁. 뮤터블 사인이죠? 뮤터블 사인이라는 거는 뭔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융통성도 있고 뭔가 좀 유연성도 있고 그래요.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진술충미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물사 이 캔서는 카디널 활동궁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작은 이 카디널이고 픽스드는 그 중간. 그 다음에 계절에서 계절로 바뀌는 환절기, 진술충미 같은 거는 이 변통궁, 변화궁이라는 거죠. 뮤터블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떤 거를 나타내냐면은 일단은 지성적이에요. 배우려고 하거든요. 손재주 왜 그러냐면 손뭐 이런 거를 뜻해요. 손으로 뭐 하는 거를 손재주 소통 지식 정보 재치 그다음에 좀 얘네들이 비판적이죠. 비판적이고 신경질도 내고 이거 둘다 헤르메스 자체가 도둑의 신이고 그랬기 때문에 둘다 약간 남을 속이는 기질이 있어요. 저문아이 같은 경우에 쌍둥이 자리는 이거 역시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그 머리가 장깨로 들어가요. 헤르메스를 생각하면 돼요. 변덕스럽고 쌍둥이 자리에 바람둥이가 많다고 그러죠. 여기가 재밌으면 확 가고, 저기가 재밌으면 절로 가고. 그 다음에 메신저 역할을 잘하고요. 한번 쌍둥이 자리한테 한번 얘기하면 그 다음날 쫙 소문이 난다는. 그 다음에 메신저 역할을 잘하고, 다재다능하고, 반응. 소통. 말을 굉장히 잘하죠. 단, 끈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 카드와 이 카드가 만나서 이게 됐다는 거죠. 얘는 명확한 표현, 제목이 articulation이라고 이 articulation이 영어로는 정확한 발음도 들어가더라고요. 명확한 표현, 정확한 표현, 정확한 발음. 그러니까 말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 이건 치우고요. 이제 얘를 볼게요. 여기에서 이 달이 완전히 뉴문이에요. 크리센트 문. 얇게 있죠. 이거 있다는 거는 달은 항상 차오르는 달. 이것도 물론 크리센트라 점점 차오르지만 달 중에서 가장 어두운 달이에요. 이것도 역시 동트기 전 가장 어둡다는 그런 말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감정은 지금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 귀찮다는 거죠. 왜 그래? 왜 그래? 했는데 귀찮다는 듯이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이제 요건 지울게요. 이 카드가 나왔을 때의 문제점. 문제.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세 장으로 했을 때, 얘가 여기 있을 때 문제점. 문제 해결. 일어날 일.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의 문제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드러내는 걸 싫어한다. 뭐 드러내면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드러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기의 속에 있는 감정을 그냥 억누르거나 무시해버리거나 그런 게 습관화된 거죠. 그리고 자기의 하고 싶은 말들을 명확히 하지를 않는다. 표현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을, 아이고, 표현 안 한다. 표현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은 먼저 다가가 교류해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하고 진실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해라. 그 다음에 이 카드에 또 하나는 자기 내면의 무의식과 의식을 서로 교류해라. 억누르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 결과. 감정을 드러내야 한다. 자기의 내면의 그런 것들을 표현해라.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장되게 할 필요도 없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쌍둥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말을 굉장히 잘해야겠다는 강박관념? 말을 많이 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기는 그게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되지 않게 그냥 내면의 그 감정을 이렇게 사귀지 말고 드러내고 남들과 교류하게 된다. 해라. 이게 일어날 일이에요.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내 감정을 숨기려고 한다. 이것도 이렇게 될수 있죠. 자기의 감정 표현하는 게 너무 힘들어한다. 안 하려고 한다. 뭐 이것도 되죠. 그러면 이거는 명확한 표현은 이걸로 하고요. 그 다음이 계자리 캔스하고 리오 사자자리가 만나서 양립 불가가 나왔어요. 밤이죠. 달은 태양은 낮이죠. 밤과 낮이 같을 순 없잖아요. 달이 뜨면 태양은 들어가 있고, 태양이 뜨면 달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양립불가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달과 계자리는 모성 본능, 양육하려는 거, 민감한 거 이런 거래요. 근데 이 사자자리 리오는 지금 여기에서 16번이에요. 양립불가. 인컴패디 리비 패티빌리티? 아, 여기는 영어가 안 나와 있네. 굳이 쓸 필요 없겠네. 그러면 인컴패티빌리티라고 그 뜻이 이렇게 TIC PATIBILITY 이건데 요 뜻이 성격 불일치 양립불가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리우 사자자리요. 사자자리. 사자자리. 사자자리는 태양이에요. 태양의 거기 룰러죠. 사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사하우스예요. 오하우스를 나타내요. 오하우스는
내가 창조하는 거, 창조하는 거, 자식도 창조한 거고, 자식, 예술, 뭐, 뭐든지, 내가 만드는 것들, 연애, 이런 것들이요, 오하우스는. 유흥 쾌락도 들어가고요. 사자자리는요, 힘의 권력이에요. 벌써 딱 앉아있죠. 이거 공부했죠? 이 태양 뒤에 선, 도시를 다스리는 왕. 그렇기 때문에 권력, 힘, 사자자리는 창조, 지배력, 지배하려고 하는 거, 뭐, 명예, 자존감, 권력에 다 들어가겠죠? 이런 건데, 얘는 고정궁이에요. 픽스드. 자오묘유 같은 고정궁. 픽스드라는 거는, 뭐랄까, 이렇게 안정지향적인 거예요. 픽스드라는 거는. 이렇게 안정지향적이고 지속하려는 성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오묘유 같은 거는 장성살처럼 딱 그냥 중심 잡고 거기에서 안 변하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태양은 역시 불사인이에요. 이거 역시 권력, 힘, 창조 이런 걸로 고정궁이고 낮과 밤 이렇게 해서 요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손은 잡고 있지만 서로 다른 데를 바라보고 여기는 밤이에요. 여기는 낮이에요. 그거는 이 카드는 어떤 걸 뜻하냐면 서로 다름, 서로 너무 다른 사람끼리 같이 있는 거라든가 남자는 여자를 이해 못하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 못하고 아니면 한 사람 몸에서 자신의 여성성, 남성성이 그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거나 불일치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이중성이라든가 요게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를 나타내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이런 것도 나타내고요. 그럼 이 카드에서 문제는 밤과 낮 너무 다른 거잖아요. 서로의 차이를 이해를 못하는 거. 서로의 차이를 자기만의 관점으로만 보기 때문에 자기만의 관점으로 보니 차이를 관점으로 보니 이해를 못해요. 이해 불가. 이해를 못한다. 문제가요? 서로 다름을 인정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떨어져 지내는 거. 상황 인식을 못하고 서로 이제 떨어져 장거리 부부, 주말 부부처럼 떨어져 지낼 때, 그럴 때도 이 카드가 나오고요. 이거에 대한 해결은 이거죠. 서로의 다른 차이를 이해해라. 상대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서로 예의를 지키고 주의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을 좀 공감 능력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문제 해결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결과. 서로 떨어져 지내게 된다. 주말 부부, 장거리 부부. 서로 손은 잡고 있지만 너무 다른 사람끼리다. 지웠네. 이 사자자리에 권력. 아까 했죠? 권력, 지배력. 그 다음에,
자기과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도 금성에서도 비너스가 좋을 때는 친절하고 세련되고 예술적인데 그게 부정적으로 갈 때는 게으르고 쾌락주의에 빠지고 맨날 거울만 보고 사치 낭비로 가잖아요. 이거 역시 좋을 때는 리더십, 관대함, 넓은 마음, 관력, 권력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요게 또 너무 칭찬 인정 욕구 아니면 칭찬 바다에 사는 사람, 화려해야 되는 사람 아니면은 방탕 교만. 좋은 점은 뭐 창조력 있고 에너지 좋고 열정적인데 그게 나빠지면은 방탕하고 교만하고 남무시하고 남을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누르기만 하려고 하고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결과는 이제 서로를 인식하게 된다. 아니면 인식 계속 못한다. 아니면 떨어져 지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어느 정도 된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 카드로 본다면 지금 이게 개자리하고 이 쌍둥이 자리, 어빌리티라고 요거 역시 다재다능이에요. 상상력 풍부하고 기억력 좋고 호기심 있고 이 쌍둥이 자리에 이 지루한 거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만약에 개자리에 수성이 들어 있다는 거죠. 쌍둥이 자리는 사하우스 개자리에 수성이 들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점성 쪽인데 이거는 이 쌍둥이 자리는 민첩하고 바쁘고 남도 속일 정도로 장깨가 많고 이런데 여기에 있다는 거는 지금 이 개자리에 수성이 들어 있다는 거는 수성이 엄마 같은 사람 뭐라 할까? 다른 약간은 불안한 거거든요. 좋을 때는 한없이 모성애가 있고 보호 본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민감하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첩하고 재빠른 수성이 이 달의 그 불안한 것들하고 섞여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신경과민,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말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좀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취해라. 이래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수성이 여기서는 달처럼 달의 그 불안한 거를 느껴가지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증상, 신경적인 계통의 병까지 생길 수 있는 카드. 이 카드는요, 지금 이달 사인에 달 사하우스에 태양이 들어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이런 거죠.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태양은 어프리시에이션이라고 이거는 영어로 어프리시에이션이라고 이해하고 감사하는 뜻이더라고요. 이해 감사의 뜻이더라고요. 여기서 기타 치고 막 풍요롭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자리에 아주 뭐랄까 감성적인 거
감성적인 거와 이 태양의 리우의 화려하고 돋보이고 싶은 거, 박수 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낭만적이면서 여기에 들어 계자리에 태양이 들어있는 사람은 낭만적이면서 아주 자기의 감정이 우선인 사람. 칭찬을 받아야만 계속 발전하는 사람. 그만큼 낙천적이고 낭만적인 사람.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서 여기는 아이들을 키우는 모성애 보호 본능이기 때문에 젊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뭐 유치원 선생님 하면 딱 좋겠죠? 그런 어린애들 보호 본능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람들. 악기 다루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아주 낭만적인 사람, 한마디로. 여기에 태양이 들어가면, 계자리에. 원래 계자리에, 엑질테이션은 목성이거든요? 목성. 이 계자리에서 힘을 못 쓰는 거는 지금 여성 사인이라 여성의 자리이기 때문에 토성하고 이런 토성은 어떤 거예요? 고생스러운 거잖아요? 화성은 싸움이잖아요? 이런 낭만적인 것, 화려함과는 일치가 하지만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고생스러운 사람들은 여기서 힘을 못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계자리하고 젊은 나이가 만난 명확한 표현과 리오하고 만나서 양립불가 15번, 16번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